정말 미안해. 그들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던 알집 누나는 당시 그냥 뿔테 안경에 더벅 머리에 민소매 다 신고 사각 팬티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중학생이었거든. 그래 그래 딱 저거야 저거야. 이게 알집 누나였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야, 선생님이 첫사랑 만났던 거는 헤네시스 공원에서 오목으로 남자친구 구한다는 보람고양이를 만났을 때였어. V 보람고양이 V. 만화에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찾아봐라. 내가 굳이 이거 입 아프게 몇 번이나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 그 다음 여자친구가 제트 소지우 제트라는 누나였어. 레벨이 30이었대요. 그래서 그 누나랑 사귀었는데 연상의 리드는 연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나였지. 우리 둘이 되게 행복했어. 사실 이쪽이랑은 정말 연애를 좀 오래 했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로 성격이 달라서 헤어지게 됐지. 근데 약 1년 전에 그 누나가 경기도 어딘가에 보드게임 카페를 창업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놀러갔어. Here we go! 같이 보드게임을 했지. 어 와나나 그러면은 전 여친 만난 건데 뭐야 여자친구 생긴 거야 뭐야 이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나랑 그 누나랑 그 누나의 예비 신랑분이랑 이제 셋이서 보드 게임을 했지. 명배님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지 마. 어? 메이플에서 연애 되게 많이 했어. 사실 보람고양이랑 그 소주랑 그 전에 한 명 더 있었어. 내가 진짜 메이플 카사노바였거든. 지랄하고 자빠졌네. 실제 이름이 지혜였어. 지혜랑 사귀었는데 내가 그때 길드라는 시스템 처음 나왔을 때였어. 그래서 내가 체스라는 길드를 만들었어. 레어 닉이지. 그래서 애들을 거기에 맞춰서 딱 놨지. 뭐 폰부터 나이트 해가지고 딱 멋있게 딱 길드를 딱 꾸려놨어. 근데 그 길드를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내가 지혜를 영입했지. 내 여자친구였으니까. 지혜야 내 길드야. 어? 어우 귀여운 네모가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내가 딱 여자친구를 구길마 자리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길드원들이 이건 적폐라고 갑자기 길드를 나가더라고. 그 뒤로 지혜랑 뭔가 소원해지고 서로 이렇게 촉탁거리다가 결국 헤어졌어. 에이구 썩은 놈. 과장 항상 궁금했던 건데 핑곤이랑 메이플서 넷카마 한 건 뭐 한 거야? 정확히는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프리메이플이라고 유행했었어. 뭐냐면은 개인이 서버를 만드는 거야. 프리메이플 소스를 이렇게 따가지고 메이플을 만드는 거야. 프리메이플 품에 프리서버 같은 거. 나랑 핑곤이 거기에 빠졌었어. 근데 이게 개인이 만든 서버다 보니까 적폐가 X한 거야. 좀 큰 서버도 운영자랑 붙어 먹어야지 랩 돈을 씻게 되고 그치 템도 먹는데 어쨌든 적폐가 좀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큰 서버를 갔었어. 서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큰 서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버 주인장들을 꼬시는 거지. 어? 나랑 핑크군이 아이디를 만들었어. 나는 이제 당시에 아이디가 알집이라는 아이디를 만들고 핑크군은 한호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어. 이게 혼자서 하면은 걸려. 근데 둘이서 하면은 친구끼리 뭐 거짓말 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서로 약간 자매 같은 포지션으로 딱 대하니까 애들이 이 친구들은 여자인 친구들끼리 품에를 왔구나 라는 생각을 딱 인식을 받았지. 알집 누나는 알집 누나 순박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백치미가 매력인 그런 여성이었어. 그리고 한호는 약간 어른스러운 매력을 풍기는 누나 같은 그런 여성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짠 조합으로 이 프리서버를 지배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딱 들어갔어. 근데 잘 먹힌 거야. 왜냐 우리는 알거든. 우리는 남자라서 알거든. 얘들이 어떤 포인트에 설렐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 리액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거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결국 어떤 간부급 한 명이 나한테 크리스토버 마야의 집 앞에서 나딱 누나 저 번호 주시면 안 돼요? 간부야 저기 미안한데 내가 옛날에 번호를 줬다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번호는 함부로 못 주고 있어. 미안해. 누나 괜찮아요. 그런 트라우마 있었다니 저 아니야 한호도 알고 있어. 알지마 무슨 일이야. 근데 스토킹을 당한 일이라고. 기성말로 기성말 치면 안 돼요. 운영자가 볼 수 있으니까 문자로 했던 이런 컨셉 적이 있다. 알집 옛날에 스토킹을 당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번호를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누나 제가 미안해요. 목소리 좋은 게 아니고 씨발 그때는 그 디코나 이런 거 아예 안 했지.
내가 할 수 있던 거는 여자인 걸 인정한 사진. 내가 그때 거의 유일하게 여사친 딱 한 명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얼굴 안 나와도 되니 손으로 이렇게 들고 아이디 이렇게 인증샷만 해줘라 할 때 와 재밌겠는데? 근데 걔도 이제 정상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범죄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었어. 조금 더 일이 진행되면 이코는 그때 없었고 깨통이라고 하나? 그런 것까지 이 친구가 의혹을 냈었어. 이런 것도 하는 거냐고. 아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했지만 혹시 언젠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아무튼 그냥 쐐기를 박은 거야. 알찜 누나 되게 귀엽고 순박하고 멍청하고 내가 지켜줘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어느 날 그 서버에 웃기지만 여자로 인증된 유저가 나랑 하도 뿐이었어. 그래가 서버 주인장부터 간부들 뭐 부 서버 주인장 다 우리를 너무 아꼈지. 우쭈쭈 어쭈쭈였어. 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채윤한테 전해가지고 막 그랬어. 아 윤아 나 너무 힘들다. 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려.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여자인 척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윤이가 야 독해져. 이런 아이템들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독해져. 그렇게 한 3일을 내가 힘들어했어.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무뎌지더라고. 그때부터는 몰입이 가능해졌어. 그래가지고 난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그 간부들을 그냥 설레게 만들었어. 그냥 그들의 머릿속에 알집 누나는 그냥 에헤 대큐? 아! 자기들이 꿈꿔왔던 이상형이었어. 와장 그치 그런 거였어. 카페 채팅창 있어. 거기로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때 뉴비가 들어온 거야. 안녕하세요. 그때 어떤 내용이 시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그러자 그 채팅방에 있던 한 3-40명? 이 남자들이 걔를 조직 시작했어. 우리 알찜 누나를 건드리다. 얘들아 야 니가 뭔데? 야 씨 뭐냐? 여기 길방 가서 저기 당신 뭐죠?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들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던 알찜 누나는 당시 그냥 뿔테 안경에 더벅 머리에 민소매 나신고 사각 팬티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중학생이었거든. 그래 딱 저거야 이게 알찜 누나였어. 아 더러워. 그래서 아무튼 몰매를 맞고 그놈이 쫓겨났었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서버에 존재하지 않았어. 서버 마스터가 나한테 어느 날 우리끼리 만나는 게 다 마야의 집이었어. 거기에 그 치트키 쳐주는 NPC가 있어가지고 돈 주고 하는 알지바. 네 오빠 너 요즘 그 뭐 키운 다음에 뭐 키우니? 저 요즘 귀여운 블레이드 키우고 있는데요. 아 이게 주문서가 잘 안 맞네요. 이거 봐라 스르륵 하니까 갑자기 당시 그 서버에 전설의 옵션이 붙은 듀얼 블레이드 부르다. 아 이것은? 네 뭐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건 비밀로 하고 이걸로 사냥해봐. 정말 강력해냐? 당연히 이제 한호도 받고 채윤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막을 수가 없는 무자비한 모니의 모니였지. 핑구는 못 뜯어냄? 아 핑구는 더 무서웠어. 핑구는 걔가 게임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걔는 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약간 연상의 느낌이니까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옵션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 주문서를 좀 주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 고마워. 아 이거 얻기 힘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뜯어냈어. 실상은 아까 봤지. 그냥 남자 중학생 둘이서 그렇게 삐당한 집을 다녔던 것이지. 그렇게 서버를 지배하다가 알다시피 프리메이플은 좋은 취지가 아닙니다. 뭐 그걸로 금전적인 뭐가 있던 서버는 아니었어요. 그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썰을 푸는 거지. 근데 어쨌든 프리메이플 자체가 위딘스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고 그 대피소라고 없어지면은 2, 3 카페가 계속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카페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떼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알집과 한호 누나가 자리를 잡고 있겠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피해자들 다 됐다는 거 아니요? 아 뭐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으니까. 아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우리 명배 씨가 편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 메이플에서 내가 네카마 했던 썰 그거를 편집하고 있는데 살짝 10분 채우기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간단한 쿠키 영상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때 우리가 너희에게 보물 주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최소한 너희는 좋았잖아. 정말 나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 알지? 그때 받은 내 선물 아이템 너무 즐거웠어. 그럼 고맙다고 인사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꼭 연락해줘. 알집 누나가 한호 누나한테도 한마디 들어야지. 아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나한테 아이템이랑 이것저것 갖다 바치느라 운영자 포함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니 덕에 나는 알집이랑 참 즐거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 평생 잘 살고 인생을 잘 챙기렴. 넌 너저리 같은 녀석들 칼칼칼. 고마워 한호야. 아니 알집이구나. 너 잘 살고 있니? 아이 기집애 넌 잘 살고 있니? 아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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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서버 이용해라.